오늘은 서영원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. 네, 오늘 제가 좀 주력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은요. 첫 번째 종목으로는 아지네텍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서울 반도체, 그리고 세 번째 아미노로직스, 그리고 네 번째는 쇼박스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제가 오늘 이제 전문가님의 종목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포트에 조금 변화가 있으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투자 포인트가 있으시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죠. 네, 맞습니다. 지금은 시장의 변화가 상당히 좀 빠르고 다양한 포트를 섹터를 좀 분산을 시켜서 투자를 하는 것이 올바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지난주에는 우리가 물류 관련된 흐름이라든가 물가 상승과 관련된 종목이 좀 진행이 됐다라면 현재 구간에서는 다른 또 섹터로서의 순환매를 좀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첫 번째로는 아지네텍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모터 제어칩이라든가 모터 컨트롤러, 그다음에 로봇 제어기를 만들면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최근 아지네텍의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좀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심 있게 살펴보는 부분들은 최근 현대차가 미국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발표를 하면서 로봇 M&A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빌리티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로봇 기술을 좀 인수하기 위한 작업이 좀 들어가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. 아지네텍 같은 경우에는 다른 로봇들과는 달리 생산 라인을 설비를 다 담당하는 로봇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도 좀 살펴보실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특히 아지네텍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삼성과 LG전자의 매출에 따른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대기업들의 좀 러브콜을 받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는 개별 모멘텀이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아미노로직스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. 아미노로직스는 좀 특이하게 좀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좀 나눠져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. 우선은 천연 아미노산에 대한 부분들을 생산하는 사업을 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. 원료 의약품 사업과 그다음에 IT 사업 부분이 나눠져서 반도체 PCB 설계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최근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천연 아미노산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 대체제로서의 좀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. 그에 따라 외국인 매수세들이 좀 유입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역시 5월달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출액이 작년에 성장하는 흐름들을 보였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시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조정시 매수, 단기 반등권 좀 매도하는 관점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